간 해독과 숙취 해소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황태, 식이섬유와 미네랄이 풍부한 미역의 완벽한 만남. 황태 미역국 황금 레시피 바로 시작합니다. 황태를 빠르게 조물조물 물에 적시고 바로 짜주세요. 너무 꽉 짜진 마세요. 이제 이 정도 길이로 잘라주는데요. 그냥 일자로 자르지 마시고 대각선으로 잘라주세요. 다듬다가 가시가 만져지거나 보이면 제거해주세요. 명태를 추운 날씨에 얼렸다 녹이기를 20번 이상 반복한 마른 상태를 거쳐 완성된 것이 황태인데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간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높아 성장기 아이들이나 신진대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황태와 궁합 좋은 식품이 바로 계란입니다. 미리 불려놓고 물을 짠 미역을 3에서 4cm 정도로 미리 잘라주세요. 미역은 195g 사용했습니다. 약한 불에 들기름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황태를 넣어주시고 3분 동안 들기름이 황태에 잘 흡수되도록 섞어주세요. 이렇게 미리 들기름을 황태에 흡수시켜줘야 국물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들기름 발연점은 압착 방식에 따라 160도에서 200도 사이입니다. 물에 끓는 점인 100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로 볶고 있기 때문에 발연점이 넘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팔팔 끓는 물이 100도인데 이 임계 온도를 넘으면 수증기로 날아가 물의 양이 줄어들 뿐이죠. 이제 미역도 넣어 2분 동안 같이 볶아줍니다. 이런 약불에는 손으로 만져도 따끈하기만 할 정도이기 때문에 발연점 문제는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고온에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전 부칠 때도 중불 이상 오랜 시간 달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쌀뜨물 1.5L를 부어주세요. 쌀뜨물을 넣는 이유는 쌀의 전분 성분이 국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쌀뜨물이 없으신 분들은 생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불을 최대치로 올려주시고 액젓 1테이블스푼, 마늘 반테이블스푼, 국간장 2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잘 섞어주세요. 끓으면서 올라오는 거품은 잡내의 원인이 되니 깔끔한 맛을 위해 걷어주세요. 이렇게 팔팔 끓어오르면 1분 뒤에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바로 꽃소금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제 20분 동안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20분 후 풀어놓은 달걀을 원을 그리면서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뚜껑을 바로 덮어 예열로 계란을 익혀줍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